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이 피바다가 될 것이고 불법 체류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강경 발언을 던졌습니다. 뉴욕시가 공정 쉘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쉘터 이용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 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들과 공유해서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항공기가 비행 중 외부 패널이 떨어져 나간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3년 이후 미국에서 거의 보고되지 않았던 나병, 즉 한센병이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던졌습니다. 또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올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멕시코에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이고 자신이 당선되지 않으면 전부 피바다를 보게 될 것이라며 관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피바다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이 발언이 경제적 피바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반이민 기조를 강조하며 불법 체류자들을 두고 사람도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바다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가하며 그의 발언이 정치 폭력을 모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사건과 같은 폭력을 다시 원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의 극단주의와 폭력을 거부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유세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후보 버니 모레노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CNN 방송은 이날 연설 현장에 강풍이 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롬프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진행된 즉흥 연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넘쳐나는 망명 신청자로 인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40년 넘게 시행된 공정 쉘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되어 온 공정 쉘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 신청자의 쉘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 망명 신청자의 쉘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 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쉘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 시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쉘터 이용 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 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쉘터에 추가로 머물기를 원하는 망명 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 찾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2022년 봄부터 망명 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명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미혼 성인 망명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망명 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뉴욕시 정부는 이런 조치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조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활비와 세금 문제는 큰 고민거리인데요. 주민들이 겪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는 지난 15일 주 전역의 유권자 959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주 전역의 유권자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생활비 문제가 63%, 세금 문제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4위는 주거비로 28%, 이어 경제 전망이 27위로 5위에 올랐습니다.
1위에서 5위 중 경제 문제가 아닌 건 3위를 차지한 범죄 36%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4%가 올해 들어 생활비가 악화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뉴욕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응답자는 55%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뉴욕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주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 주민들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투입 비용의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주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학교에 대한 실제 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청정 에너지를 위해 요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0%의 응답자가 20달러 미만, 31%는 한 푼도 더 내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 18%는 10달러 이하로 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중개 수수료 관행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집값의 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5일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부동산 중개업계가 매수인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다며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택 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는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집값의 2에서 3%에 달하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주택 매도자가 미리 정해 매수자 대신 부담하는 관행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습니다. 때문에 매수인이 중개 수수료를 낮추려고 협상하지 못하다 보니 높은 수수료 관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집값의 5에서 6%에 달하는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매수인이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업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변경된 거래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 3주년을 맞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시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4명은 한인이었고 증오범죄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백악관 아시아계 미국인 대통령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성명을 내고 3년 전 8명의 아름다운 목숨이 무분별한 총기 폭력으로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발생한 조지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21세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이 스파 두 군데를 돌며 총 8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망자 중 4명은 한인이었고 살해범인 로버트 에런 롱은 성 중독을 주장했지만 증오범죄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타이 대표와 베세라 장관은 성명에서 해당 사건은 반아시아 감정이 심화되던 시기에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언급하고 애틀랜타와 나라 전역에 아시아계 미국인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두 공동위원장은 또 애틀랜타 공동체의 회복력과 꺾이지 않는 정신을 떠올리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미국 내에서 계속되는 증오범죄와 반아시아 감정에 맞서기 위한 행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희생자들을 기리며 전국의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들과 공유해서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14일 뉴욕타임즈 보고서를 인용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집한 고객들의 운전 데이터가 보험사에 공유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심지어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내 인터넷 연결을 통해 운전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보험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소비자 공개 보고서 CDR을 제작하는 엑시스넥시스나 베리스크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CDR은 운전자가 주행한 장소 정보를 제외하고 주행 시간 및 급제동, 급가속, 과속 등 운전 행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CDR을 이용해 현재 또는 잠재 고객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고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보험료 상승이나 해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과 데이터 브로커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공개 서명 시 작은 글씨들을 읽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상원 의원과 연방거래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는 웹사이트 Vehicle Privacy Report.com에서 차량 고유번호 VIN 넘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오리건주에 도착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항공기가 비행 중 외부 패널이 떨어져 나간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 433편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정오 직전 오리건주 매드포드의 로그밸리 매드포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앰버저드 공항 책임자는 UA 433편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비행 후 점검 중 외부 패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는 승객 139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착륙했으며 비행 중 어떠한 피해 징후도 보이지 않아 비상사태는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 후 점검 중 날개와 몸체가 만나는 부위 근처에서 패널이 떨어져 나간 것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공항은 활주로와 비행장의 잔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패널은 날개와 몸체가 만나는 항공기 아래쪽 랜딩기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사건 조사와 필요한 모든 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보잉 항공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들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맥스 9 여객기에서는 비상문을 위해 남겨진 공간을 막은 패널이 공중에서 날아가 비상 착륙을 했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의 사고와 함께 항공기의 안전성 및 보잉사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질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미국에서 거의 보고되지 않았던 나병, 즉 한센병이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러커스 뉴저지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피부과 과장인 로버트 A. 슈워츠 박사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나병이 북미 일부 지역, 특히 플로리다에서 정기적으로 발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보고된 한센병 사례는 159건인데 이중 81%가 플로리다주에서 발병했습니다. 한센병은 만성 감염 질환으로 한센균에 감염돼 발병합니다. 한센균은 주로 가족끼리 장기간 접촉했을 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센균은 인체의 자연 면역에 의해 체내에 들어와도 사균으로 바뀌는데 드물게 살아남은 균이 있으면 한센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증상은 면역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환자들은 피부 병변이 나타납니다. 전신 양쪽에 대칭적으로 발진이 넓게 생기고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각막염이나 심할 경우 피부가 썩어서 갉아먹은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가 많았고 특히 포유류, 아르마딜로를 애완동물로 키우던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플로리다의 경우는 발병 원인이 아르마딜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지역 풍토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20년도 걸릴 수 있는 데다 감염 경로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할 것이 권장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최근 몇 년 동안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지역 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지난 13일 워싱턴주에서 음력서를 법정 무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워싱턴주 베트남계 하원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해 지난 1월 31일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달 28일에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음력설 무급 공휴일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는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음력설을 공립학교 휴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현재 연방의회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외 주택에서 가족 3명을 총격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몇 시간 동안의 경찰 추적 끝에 뉴저지주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세 용의자 안드레 고든 주니어는 16일 아침 펜실베니아 동부의 폴스타운십에서 자신의 계모와 10대 누이 동생, 자신의 아이들을 낳은 아기 엄마 등 3명을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뉴저지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고 도주한 용의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펼치면서 놀이공원 한 곳이 폐쇄되고 예정돼 있던 축제 행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세단이 엔진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배기량 3,300cc의 터보차저 V6 엔진을 탑재한 2019에서 2022년형 G70, 2018에서 2020년형 G80 및 2017에서 2022년형 G90 세단들입니다. 엔진 구성품이 고온에 노출되면 왼쪽 터보차저 오일 공급 파이프가 균열돼 배기 매니폴드로 오일이 노출되면서 엔진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흰 연기와 타는 냄새 또는 기름 누출 등이 이 문제의 경고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5월 7일부터 차주들에게 통보하고 왼쪽 터보차저 오일 공급 파이프를 무료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